체험. 오늘은 집 안 간 재열이. 집 안 간 재열 폐지돼서 누가 나가가지고. 아, 오늘은 집 안 가고, 집 안 가고 여수로. 빨리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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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지방 간 재열은 일단 지금 오니길을 아마 사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오니길 어디서 사야 돼요? 다 알고 있고. 차 시간이 괜찮나? 그러니까 7분 남았는데? 딱 좋네. 에? 안녕하세요. 대박. 맛있어요. 놀러 가시나 보다. 네. 근데 왜 남자친구랑 사람? 아, 남자친구 아니고 동네 아저씨예요. 동네 아저씨예요. 저는 와이프가 따로 있습니다. 진짜? 네. 김치랑 같이가? 참치. 김치 참치. 네, 저희 개방적인. 아, 근데 오늘 안타까운 이슈가 있다며. 뭐? 다래끼 이슈 때문에. 아, 술을 못 먹어요. 미쳐버려. 술 먹으면 눈 째야 된대요. 먹어줄까죠? 넌 이미 째졌는데. 재열님이 먹어준대, 대신. 나 내 목까지. 재열님 텐션으로 술 텐션 받을 수 있잖아. 왜 집 가고 싶어요? 아, 근데 개웃기게 생겼다. 재열님? 주먹밥 먹고 신나가지고 이러고 있네. 저 이제 여수에서 가서 뭐 먹을지 가는 길에 PPT 만들어야 돼가지고. 아, 무조건 입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우리 방이 잠기잖아. 그쵸? 아, PPT가 일하는 PPT가 아니라 여수 가서 뭐 할지. 맞지? 거기요? 그래, 지금 여수에 타고 가서 제대로 그 찐또배기를 찾을 것 같아. 진지하게 뭐 처먹을지 고민하는 20대 여자들의 모습. 진짜 진심이야. 일단 게장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외계식 화법인가 봐요. 와, 여수 두 번째 가는구나. 가보자고요. 아, 미랑 왔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제 같은 여동생이니까. 뭐래? 우리 또 같은 여동생이죠. 아, 소소이 같잖아요, 저도. 예빈이, 은빈. 아, 은빈, 예빈. 은빈 네. 대신 예빈이. 네. 소소이 같은데 이게 많이 다르네. 네, 죄송한데요. 네. 지배인님 만나기까지 시간 40분 정도 남았는데. 어, 그러네? 아쿠아리움 가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차라리 그냥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왜냐면 근데 조금 늦게 만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 해놓치 맛있을 것 같은데요? 오, 도착했다! 오, 오늘 날씨 미쳤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겨울이 없다. 그러니까. 행복해, 여, 여, 여. 갑시다요. 흘러가네 버렸지 미루니. 어, 이거 재현이랑 미루는 노래 같다. 그니까요. 다이어트 언제까지 미루니. 흘러다가 한 160kg 돼. 너무 너무 뚱뚱해서 짜파게티. 우리 쪽에다 이거 챌린지 찍자. 좋아 좋아. 재현이 수영장에서 있는 걸로. 제목을 다이어트 언제까지 미루니. 근데 위에 앞을 지나가. 해장을 왜 먹었어요. 해장을 왜 재현이 맞죠? 맞아요. 가도 돼요? 뷰가 또 바다 뷰잖아 바로. 어. 우와! 진이 왜 그래? 우와! 지금 말 좀 해. 우와, 미쳤다. 진짜 개쩔었네요. 우와, 이게 얼마예요? 시끌 시끌. 우와. 미쳤다. 야, 여기가 침대가 세 개네. 그냥 물 나오는 거긴 해. 아니, 낮에는 수영하고 그거 잠깐 말렸다가 이렇게 세탁기 있으니까 탈수만 하고. 여기서 바 다시 또 하면 돼요? 술 마시면서? 정말? 맥쿠지? 아! 맥쿠지? 아, 미쳤다니. 진짜 좋아. 제발요, 제발요. 왜 이렇게 빨리지? 근데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필요 없어. 왜 이렇게 슬프게 왜 그래?
어, 왜 자기 암시를 버려? 남자친구랑 이랬다. 남자친구 필요 없어. 아, 뭐야. 나 홍콩 쏠 거야, 여기. 야. 아, 그, 안 됐다. 근데 안 되겠다. 보린 남자친구 찾으러 가도 낭만 못 차해. 오늘 보남프래. 보남프?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집에 여전히 잘생기셨네, 여전히.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그 정도 된 거. 진짜요? 그거 제 거 아니고. 아니, 그, 이번에는 이제 오기 전에 단단히 강영은 더 이상 절대 못 보는 거야. 아, 아직. 현장에서 아니요. 절대 내고 하지 말아라. 아. 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나요, 사실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쓰던데? 지금 아. 얼마예요, 가격이? 저 아예 못 들어가죠. 아, 14만원 정도인데 아~ 도식이네, 수영장이네, 요트 평일 기준이죠? 요트 1인인가요? 요트 1인, 아~ 네네네 요트가 1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맞죠 아~ 1인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사실은 아, 네. 아 여기 그렇구나. 호텔에서 네네네. 요트 사업은 따로 하는 거고 아, 맞아요 네. 가격을 깎지 말라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달라고 해보려고 쫄으려고 아 그런 거 제가 이거 해산물 박스는 뭐예요 근데? 또 이렇게 수산하는 업체에서 같이 좀 해보자고 해서 아 전형적인 아, 이거 한 30만 원 정도 드리는 거 어때요? 뭐라고요? 아 이게 배달시키면 네. 여기 여수타도 오는 거예요? 맞아요 갖다줘요 오 좋다 이거를 진짜 우리 저기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좀 서비스로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거 네. 8인이요?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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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저를 알아보신 거 와인에 드린 적은 진짜 많았어요. 와인은... 어, 근데 그거야 뭐 문제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3만 원 상당의 초콜릿을 지금 꽤 협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린트 초콜릿이라고 쿠팡에서 한 2만 원, 3만 원대인데 추첨을 통해서 오신 분들은 무료 제공해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봤는데 저희 이제 먹는 방 자쿠지 방이잖아요. 네. 와, 그 방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런 거 약간 깜짝 이벤트로? 이벤트로 누구 드리죠? 10분 생각했는데? 아 다섯 방이니까 다섯 번 안 돼요? 세븐 여수 멀잖아 그 1박 2일 오긴 좀 아쉽던 겁니다 연박 상품도 많이 먹었어요 아 맞아요 아 너무 좋다 이것도 아마 상품이 있는데 연박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더 아마 저렴하실 거예요 연박 상품이 많이 나와요 그럼요 일정이 또 바빠요. 요트! 요트! 제가 지금 요트도 타야 돼요. 50% 할인 되는 요트. 오늘 도대 인생샷 찍고 와. 네. 재현이 어디 갈 건데요? 아 근데 이게 꼭 보여주기식 같잖아. 보디빌더 정재열은 헬스하러 갑니다. 잘 가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저 진짜 매일매일 평일에 운동을 해야 돼서 가는 거예요. 내가 아쿠아리움 간 영상 올렸는데 사람들이 왜 이 물고기는 수조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키우나요? 야 얘가 존나 나쁜 거야 왜요? 진짜 존나 나쁜 거 같아 어떻게 그렇게 댓글 달지? 의문이다 간다 헬스하러 진짜 간다 잘 가요 짜파게티 좀 마 와 진짜 내가 살면서 호텔 헬스장에 오다니 의의가 없다 의의가 없어 저거예요? 저기 있는 보트? 떠날 거예요? 고향에 왔어요? 네? 아 여수 출발 돌아오겠습니다.
나빠요. 놀고 있을게요. 오쇼쇼. 빠이빠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안 오는 거 아니야? 기준백치. 안 오고 자는 거 아니야? 아, 설마요. 재현이가 있어. 저기 여기 언니도 지금 물에서 우와 진짜 잘 뜬다. 모르겠어요. 저기 야무지게 올리는 거 개웃기다. 뭐야 섬이다. 어 뭐야 섬이다 섬. 아니 이게 묘기라고요? 야 우리 뭐 먹을래? 회의하자. 아 저 회의. 일단은 저 진짜 진지하게 1차로 게장을 갈까 일단? 그냥? 아 일단 게장집. 아 왜냐면 여수 왔으면 게장 무조건 가야 돼. 그치. 그럼 게장집을 갔다가 남아고차 24번으로 가자. 아 좋은데요? 그러고 노래방 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세 명이에요. 3일 굶고 게장 먹는 소감이 어때요? 네, 너무 일단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기가 게장 처돌이 현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나아. 근데 현서님 맛집은 사실 현서님의 현저만 들으면 그냥 바로 맹신을 해. 나도. 우와. 와우. 야 여기 근데 문어가 되게 크다. 아, 싱싱하네. 아니라고요. 뭐야?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돼? 어떡해? 어떡해? 진짜 개 맛있지? 맛있어.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미쳤다. 아, 진짜 말도 안 돼. 별로 말도 안 해. 1차전 원래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거 참. 배고쳤어. 저 근데 위 줄어든다 확실히 클렌즈 주스 먹으니까. 깜짝이야 진짜. 너 많이 안 먹었잖아. 밥 다 남기고. 그쵸 배불러 죽겠어요 지금. 이제 술 먹으러. 고!
근데 클렌즈 주스로 속을 비웠는데 다시 더럽히는 거야? 이렇게 바로? 게장 정도면 더럽히는 정도 아니죠? 근데 뭐 게장은 바다의 생물이니까 더럽히는 건 아니죠? 오늘 같이 수영도 했고. 응? 뭐랑? 그냥요. 바다 생물이랑? 네. 땅만 포차로 고고고! 총잘라 헌팅 시간. 우와! 이건 냉면. 우와, 케이블카. 냉면 케이블카. 냉면 케이블. 이 감성이다. 아, 그 현수재님이랑 재승님이 여기서 딱 맞아 맞아. 걷고 싶어. 근데 진짜 딱 이때 이 시간대 케이블카 남자친구랑 타면 딱 그거네요. 남자 대인인가? 너 진짜 외롭구나. 아까 몰라, 자꾸 남자친구랑 오고 싶어요. 아까 남자친구 필요 없다며. 아, 쟤네 재승 오고 싶어. 어, 너무 싫어. 그놈의 재승 재승 재승. 그냥 손만 하면 재승 재승 재승. 제이 제이 제이. 제이라고 한 적 없어. 그니까요. 어, 깜빡했어요. 그러게요. 재현님 진짜 최고의 그거네요. 여행 파트너. 우와, 근데 여기 그 야경이 진짜 좋네. 항구의 이 한적함. 원래 바다가 파도가 치잖아. 여기는 항만이라 해야 되나? 그래도 잔잔해 이렇게. 이게 좋아. 재승 보고 싶다. 그놈의 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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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승. 왜? 내가 재승 연기해줘?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봐요, 똑같이 할 수 있어. 왜 그래? 재승, 나랑 주말에 데이트 가자. 재승 이렇게 웃겨. 아니 재승 주말에 가자니까. 이거 두 개만 돼요. 잠깐만, 너 알바생 잘생겨서 가는 거 같아.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왜 카메라를 켜? 아니 저 빡빡이 아저씨 간판에 있는. 아니 알바생 잘생겨서. 아니 유일하게 여기가 남자 알바생이 있는 거 같아요. 너 메뉴 뭐 메뉴 보고 온 거 아니잖아. 메뉴 보고 왔잖아요 저 지금. 아 왜 자꾸 저기 무슨 맞잖아. 아 다음 보니까 방금 그 청각해 그분이 딱 고르는 스타일이네요. 감사합니다. 그 호롱이 하나랑요. 네. 해물라면 하나랑. 어. 소맥인데 회로 있어요. 네, 회로. 회로랑 뭐야? 저희가 맥주 페라라 이렇게 요소 넣고. 아, 이거 좀 잘 거죠? 키워주겠다. 너 말하는 거 여기 온 거잖아. 여기. 아니라고요. 가게를 시키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막방에 다시 뭐지? 하고 봤더니 밑에 있고. 하면서 이제 발이 갑자기 거기로 가는 거지. 저도 모르게. 아, 너 간 게 아니구나. 내가 간 게 아니야. 발이. 저 발이 간 거구나. 안되겠다. 컨텐츠 예고합니다. 보링이가 아무래도 너무 외로워해서 공개 모집하겠습니다. 컨텐츠 이름은 5분 소개팅. 모집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자면 되고요. 보링이에게 최소 요구 조건을 들어볼게요. 일단 75 정도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굴이 조금 잘생 반반하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호감상어. 그리고 약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고 그리고 좀 자상하고 딱 약간 따뜻하고 음식 짜지 않고 그리고 모집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자상한 게 얼마 만이야. 그러게요. 나가 감사합니다. 안토니. 아 개맛있어. 좋아나. 와, 뭐야? 야, 먹어봐라, 이거. 면 먹었잖아. 저희요. 맛있게 내가. 콩나물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콩나물이랑. 꼬링 만약에 남자친구랑 여기 왔으면 뭐 했을 것 같아? 저요? 여기 왔을 것 같아요. 낭만 포차 오고 테이블 같다고. 근데 사실 호텔에만 있어도 할 거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친구 공개 모집 취소합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꼬링 보호를 위해서. 아니 무대 수설이 많다고요. 좋네요. 아
고대시설 고대시설 맞긴 하지. 수영하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썩었어요, 둘 다. 먼저 완성을 해봅니다. 인정. 대변님이 텐션이 올라 보이네. 너네랑 일본 남이면 이거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근데 진짜 난 궁금한 게 동거를 대변님이랑 길게 했잖아요. 하고 나서 결혼을 한 건데도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냥 뭐 없지. 그때도 매일 설렜고 지금도 매일 설레는데. 네, 말하면서 표정이 왜 그래요? 뭐가? 근데 1년 넘어서부터는 사실 설레진 않지 않나? 난 설레는데 제 생각에? 그러니까 설레 미치겠다 이건 아니잖아. 1년 됐어? 우리 1년 넘었지? 우리 1년 벌써? 하긴 재승 보면 1년 넘은 것 같긴 하나. 이제 한 5년 된 것 같아. 아니야 근데 둘이 보면 뭔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아직 못 만난 것 같아. 이게 힘들어 인생 하는 거. 근데 뭔가 좋아하려고 해도 아, 이상한 뭔가 못 믿겠어요. 못 믿겠는 걸 떠나서 내 생각에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 아니, 그래서 이제 뭘 못 믿겠는 거냐면 그냥 겉모습만 보고 좋아하는 걸. 그래, 나도 내가 똑같이 얘기하잖아. 유튜버인 나의 모습을 좋아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나를 진짜의 나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게 힘들어. 근데 나 궁금하겠어. 유튜버인 재현님이나 유튜버인 뽀링이랑 진짜 뽀링이랑 재현님이랑 얼마나 달라요? 저는 근데 완전 거의 똑같은 편이에요. 근데 왜 그게 맞죠?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내 능력적인 부분만 보는 것 같았어? 아 맞아. 그게 20살에 그 정도 능력과 20대? 20대 뭔가 그게 힘들지 사실. 근데 운명이 점지해줄 수도 있지. 그래서 저는 마녀수는 안 믿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든 걸 배제하고도 진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냥 진짜 거지여도 상관없는데 또 그런 사람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을 만나려면 진짜 내 있어야 돼. 그런 말이 있잖아. 배고플 때 마트 가면 과소비를 하기도 하고 잘못된 음식을 사기도 하고. 맞아, 그 언니까지 맨날 얘기했는데. 너가 그렇게 연애에 부파 있으면 좋은 남자를 만났다. 아, 이 낭만 부차에서 진짜 사랑에 대한 토론이라. 와, 정말 낭만적이구만. 진짜 사랑 나긴 해. 인류의 너 우주인으로 지구인을 사랑하는 맛. 그게 진짜 사랑이긴 해. 어머니의 마음. 우리 모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짱 아픔 없어요. 몰래? 빨리 가서 노래방 가고 싶어. 부럽겠다. 저도 치킨 포장해가지고. 오 예. 쑥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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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먹었어. 아 따라하지 마. 기도해. 치킨 쑥싹 쑥싹 싹 먹고 술 싹 먹고 가 찾아. 아 진짜 싫어. 꼬리꼬리 해야 돼. 꼬리꼬리. 아니야 그거 아니야. 꼬리꼬리 이렇게 하면 돼. 꼬리꼬리. 아 진짜 싫어. 아 기둥 따라하지 말라고. 그러면 다시. 호텔로 출발. 치킨 삼천 치킨 삼천 치킨. 재현님 이거 냄새 괜찮은데요? 그치. Smells good. 이것도 맡아봐. Smells bad. 대구링 잡으면 배경이 안 나와. 왜냐면 대구리가 졸라 크니까. 대구리가 크니까. 앵글을 대충 잡아도 어떻게 잡아도 심해 험한 나와 심해 험한 나와 여기 아니에요? 맞아 들어옵니다. 우와 이거 하나 사 기대. 오 왜 이뻐요? 뭐야 너무 좋다. 너무 예뻐. 너무 좋은데? 진짜? 그 우리 노래방 느낌이 아니에요. 뭐야
저희는 나눠서 먹겠습니다. 보낸다. 아, 저 포인트 부럽다. 몇 시야? 12시 반. 저 성공했어요. 오, 뭐야? 형 잠 뜬네. 뭐야? 이불이 갔어요. 최혜빈 먹어. 최혜빈 먹었어요. 어머니 오셨네. 어머니 왔어요. 안녕하세요. 하이 30%도 안 되는 뚱땡이. 저는 된다고 했어요. 다 사고 뭐 하면 직원들 가족들도 다 사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지금? 아 맞아요. 오늘 재밌게 놀았다. 재밌게 놀았다. 안녕하세요. 잘 자. 들어왔다. 어우야 이게 상태가 많이 안 좋네. 잘 자 얘들아. 조식 먹자. 아니요 여기 주식 맛있단 말이에요. 진짜요?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돼. 왜 여기가 거길 걸? 그때 기동재련님 겁나 해장국 먹었던 데가 여기 아닌가? 해장국? 아저씨 빨리 치지 말고 빨리 갑시다. 아 기 빨려요 아침부터. 아 진짜 미친. 이 사람 아니 진짜 무지나나 봐. 깜짝이야. 진짜 짜증나. 우와 엄청 크다. 맞네 여기. 아니 왜 이렇게 커요? 하나도 있어. 아니 뭐야? 맛있겠다. 어디부터 가야 돼? 저기부터 가야 돼. 오, 엄청 많다. 해장국 먹고 싶어요, 해장국. 해장국 어디 있어? 아니, 아저씨. 오른쪽 계란후라이도 있어. 어디요? 계란후라이 먹어야 돼. 재현님 벌써 비빔밥까지 파왔는데? 진짜요? 비빔밥? 나도 연어, 어, 있네. 너무 맛있겠다. 미쳤다. 여기 진짜 약간 배우신 분들이 만든 아침 조식 레스토랑. 그러니까 이거.
벌써 혼자 드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 유민아. 그 시간이 잘못 따라하는구나. 시간 문제. 예빈이가 아니네? 아, 네. 아, 예, 저가 이제 예빈이고 고링이는 갔어요. 와, 맛있어요? 진짜 먹어봐. 야, 진짜 꿀팁이야. 아, 미쳤다. 진짜 맛있어. 와, 맛있어요? 나 술 안 먹었을 수 있어요. 너 술 먹은 거 아니야, 이제? 밤에? 그러니까 몰래, 몰래. 맛있어? 와, 야, 김치 꿀팁이다. 와. 집에 가자. 이제 현실로 돌아갈 시간.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예예예. 김호, 멋지. 김호, 아 재현님 말투는 재미없어. 응? 기동님 말투가 좋아요. 기동님 말투 따라하지 말라고. 해봐, 해봐. 아 오늘 아 뷰가 보니까 어떤 꼬리꼬리한데 그냥. 하지 마. 나 희현이 캐리어에 뿜었는데? 아! 뭐한데? 아, 이 볼링이 너무 웃기잖아. 자, 오늘 잘 놀았다, 어제. 재밌었어요. 아, 다 있네.